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에서 옵스나우 PO를 맡고 있는 김종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앞서 그 AWS에서 구본님 매니저께서 많이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사실 비슷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스킵을 하고 중요한 내용은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 언급해드리고 사실 저희 옵스나우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 아까 언급했던 그런 비용 절감 를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 툴을 통해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 아니면 우리 조직에 어떠한 그 클라우드 비용이 어디서 얼마큼 나가고 있는지 계정도 많고 뭐 리전도 다양하게 쓰고 타입도 다양하게 쓰고 여러 부서에서 막 쓰고 있는데 그렇죠. 어디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가시화되어야지만 어느 부분을 줄일지 어떻게 좀 매니지할지 이런 판단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자원에 대해서 뭐 없애는 그러니까 뭐 만들어만 놓고 사실은 비용은 나가고 있는데 실제 활용은 안 되고 있는 이게 조직이 커지고 다양한 부서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없애서 클라우드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라이사이징 계속 언급드리는데 사실 불필요하게 큰 뭐 어떤 타입의 자원을 생성해서 쓰시게 되면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사실 그런 정도의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실 클라우드의 장점은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비용을 바로바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IDC에서 뭐 어떤 비자원 서버를 구매하시면 1년, 3년 뭐 계속 쓰셔야 되는 거랑 다른 장점이죠.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리저브드 인스턴스, 예약 인스턴스 꾸준히 쓰는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어떤 거에 대해서 얼마나 RI를 구매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저희 툴을 통해서 옵스나우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비저빌리티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워크로드, 부서, 코스트 센터별로 어떠한 자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다큐멘테이션 포함해서 명확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툴이 필요합니다. 뭐 AWS 콘솔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AWS 같은 경우는 계정 단위를 보고 뭐 어떤 전체 비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뭐 개별 자원별로나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사용 리소스 대표적으로 뭐 많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 EBS 볼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는데 관련된 뭐 EC2에는 뭐 명결을 안 해놨다든지 뭐 사용하지 않은 장비는 꺼놨는데 뭐 당연히 EC2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갑니다. 하지만 EBS 볼륨 같은 어떤 자원들은 그냥 생성하는 것만으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자원에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없앤다거나 뭐 당연히 뭐 이런 EIP 같은 IP도 마찬가지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빨리 찾아서 없애는 게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사이징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C5 2X라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시간당 비용이 0.34불이 나갑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이 장비보다는 한 단계 낮은 장비를 써도 충분히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이 된다라면 바로 50%가 비용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AWS 같은 경우에 이런 타입별로의 비용이 거의 두 배씩 차이 나기 때문에 한 타입만 줄인다고 해도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AW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표현했는데 새로운 타입의 그런 장비들이 나오거든요. 타입 인스턴스들이 이게 예를 들면 C4, C5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뉴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더 좋은 성능은 더 좋으면서 비용은 좀 더 세이브되는 이런 장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쓰고 있는 어떤 그 인스턴스가 좀 과거의 세대의 장비라면 새로운 세대의 장비로 교체하면서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직접적으로 비교해봤는데 예를 들면 15% 절감 예를 들은 건데 이런 식의 절감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I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뭐 계속 쓰는 장비에 대해서는 뭐 예약 인스턴스라는 계약으로 전환하면 비용이 많이 세이브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잘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어떤 판단으로 그걸 사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우선 이 그래프는 밑에 있는 좌표 같은 경우는 시간별
어떤 타입의 그 사용 수량입니다. AWS 같은 경우는 모든 인스턴스를 시간별로 카운팅을 하고 비용을 가늠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루에 뭐 10대의 장비를 계속 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10대가 아니라 꾸준히 쓰는 건 7대고 한 3대 정도는 가끔 쓰는 거다 이런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꾸준히 쓰는 7대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관점,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필요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이런 부분을 매뉴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조직에서 꾸준히 쓰는 장비가 몇 대쯤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장비 대비 한 7, 80% 정도를 알아야 한다. 왜냐면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변화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준과 함께 뭐 이미 구매한 RI는 계속 R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타입이나 뭐 리전이나 뭐 이런 걸 맞춰서 계속 RI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걸 RI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런 거는 95% 이상으로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장비가 얼마나 RI가 지금 가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툴이 또 없으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언급드린 크기 유연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AWS에서 점점 좋은 상품들을 계속 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RI 같은 경우 예전에는 특정 리전에 특정 타입, 특정 OS를 지정해서 사이즈까지 지정해서 RI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리눅스 타입 같은 경우는 패밀리만 지정하면 사이즈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반영이 되거든요, RI에서. 그렇다면 분석할 때도 어떤 사이즈에 무관하게 타입을 전체로 묶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꾸준히 사용,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인스턴스 수량이 패밀리 단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앞서 AWS 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스케줄링을 통한 뭐 비용 세이브나 아니면 뭐 아키텍처를 뭐 오토 스케일링 그룹 같은 걸 이용해서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비용을 세이브를 한다든지 뭐 스토리지 클래스 같은 걸 적정한 걸 타입 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활동 외에 이제 꾸준히 또 더 부가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에 대해서 꾸준히는 이 네 가지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계속 꾸준히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는 계속 찾아서 없애야 되고 라이사이징이라고 해서 적정한 퍼포먼스 분석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한 또 판단을 해서 적정한 라이사이징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I 같은 것도 이건 뭐 1년 3년 계약을 하지만 앞으로 조직 내에서는 계속 인스턴스가 생기고 새로운 서비스도 출시되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뭐 한 단인 뭐 분기당 한 번씩 분석을 최소한해서 더 RI 구매할 건 없는지 갱신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최적화를 전략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본 건데 저희가 사실은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되게 이제 고객분들의 상황이 좀 다 다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도입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뭐 좀 많이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 또 조직이 매우 커서 뭐 복잡한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우선은 저희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라고 해서 좀 해야 될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입기는 최초에 이제 클라우드를 뭐 AWS를 도입하는 이런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은 클라우드를 쓰기만 하면 관리는 안 됩니다. 일단 비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보는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잘 구성하셔야 되고요. 처음 이분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아니면 뭐 저희 같은 파트너사의 도움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어떤 몇 분 소수의 인력은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겠지만 조직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중화된 탑다운 방식으로 뭐 비용을 통제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를 잘 안 하시면 비용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리하셔야 되고 RI 같은 경우도 처음에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약정을 거셔야 됩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전체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전부 RI 걸어버리면 나중에 서비스가 변동했을 때 이미 약정을 1년, 3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쓰지도 않으면서 내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뭐 다행히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세이빙 플랜? 세이빙 플랜이라고 새로운 어떤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보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장기에서는 이제 조직도 클라우드를 쓰는 조직도 늘어나고 사용량도 늘어날 텐데 이럴 때는 부서별이나 어떤 서비스 단위로 비용을 잘 관리하고 리포팅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움을 주는 솔루션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아키텍처링이라고 하는데 일단 비용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다 이제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비용이나 어떤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조직 내에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클라우드 인스턴스 만들어서 예전처럼 그냥 뭐 웹서버 구축하고 왓서버 구축해서 그냥 쓰면 되지라기보다는 클라우드의 사상에 맞게 그 인프라도 구성을 잘 하시고 아키텍처도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RI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이제 대규모 RI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 RI에 이제 적용 그 커버리지를 늘려가면서 비용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성숙기에 가서는 이제 큰 조직 같은 경우는 비용 청구를 자동화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직별로 이제 코스트를 다 쪼개서 이 조직이나 이 서비스에서 얼마씩 쓰고 있는지에서 계속 리포팅을 해주는 부분들 이런 걸 자동화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태그 정책이라고 해서 관리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정 단위로는 뭐 사실은 처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직이 커지면 하나의 계정에서 여러 조직이 여러 서비스가 그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어디서 쓴 거지? 이거 어디서 쓰고 있는 거지? 이걸 잘 매니지 해야 됩니다. 이때 쓰는 어떤 방법론이 태그고요. 태그를 잘 걸어서 이 태그는 어느 부서에서 쓴 거 이런 식으로 잘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이 강제화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아니면 관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면 이제 모르는 자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관리에서 이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어나고 볼륨이 늘어나면 EDP 계약이라든지 클라우드 최적화 도구 같은 걸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을 세이브하는 이런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화, 당연히 자동화 필요하고 정책 기반의 중앙 집중화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툴 도입 이런 분들 고민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되게 좀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OpsNow라고 하는 저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CMP 툴을 통해서 어떻게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런 비용 절감, 절감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스나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인데요. 일단 스킵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옵스나우를 통해서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까? 옵스나우 내에서 비용 절감을 도와주는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선 리소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찾아드리고 그다음 적정한 사이징을 저희가 분석해서 레코멘드해 드리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RI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어떤 타입을 RI로 구매하셔야 되는지를 데이터 기반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수량으로 분석해서 이제 추천해 드리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를 잘 활용하기 위한 툴도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용 저렴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제한적으로 쓰기는 좀 그러니까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차트 RI와 ELD, RDS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 네. R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EC2만 저희 쪽에서 현재는 제공하고 있고요. 뭐 ELD는 원래 RI 같은 건 없는데 RDS라든지 아까 레드시프트 뭐 이런 식의 캐시 뭐 이런 서비스들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기준에 같이 지원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이제 제가 라이브 데모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 리소스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그게 무슨 자원인지를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거를 만약에 터미네이트하거나 없앴을 때 뭐 비용이 얼마나 세이브 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라이사이징은 어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원의 뭐 CPU라든지 이거 사용률을 저희가 매시간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이 트래킹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는 좀 너무 낭비되고 있는 자원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적정한 사이징의 타입을 제한드리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룰이
사실 고객마다 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CPU를 뭐 10% 언더로 꾸준히 쓴다고 하면 이거는 뭐 남는 장비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은 아 그건 너무 좀 저기 하니까 우리는 5% 미만만 볼래 뭐 이런 식으로 고객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 기준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와닿게 저희가 좀 사례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우선 언유즈드 리소스라고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를 대표적으로 아까 EBS 말씀드렸는데, EBS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찾아진다고 하면 이거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비용 절감됩니다. 그리고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원이 너무 좀 과한 스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운사이징하면 또 어느 정도 비용 절감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더라이즈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지금 퍼포먼스는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새로운 세대의 리소스가 있으니까 그 세대의 패밀리 타입으로 변환해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사용하지 않는 장비다, 이거는 보기에는 만들어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아예 터미네이트 기준으로 추천을 해서 이걸 통합해 봤을 때 월 뭐 488불이 절감될 수 있는 어떤 사례, 뭐 아주 간단한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 툴을 돌림으로써 바로 체킹해 볼 수가 있고요. RI입니다. RI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RI 옵션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옵션 기준으로 저희가 추천을 이렇게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준에 의하면 뭐 RI는 얼마나 사야 되는지, 그랬을 때 코스트는 얼마나 세이브 될 수 있는지, 그 어떤 타입을 몇 대나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수량적으로 뭐 다 추천해드리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객께서 실제 그 추천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변형해서 내가 보기에는 10대가 추천이 됐는데 우리는 어떤 특정 서비스가 5대 정도는 곧 다음 달에 만료될 거야, 아,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럼 걔는 빼고 고민해 볼 거야, 뭐 이런 식의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량을 조정하면서 RI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게 또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서울 이전에 M5 계열을 다수 쓰고 있는 고객이 있고 다행히도 리눅스 OS만 쓰고 있다. 근데 한 뭐 한 달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온디맨드로 95%를 꾸준히 쓰고 있더라. 그럼 이거는 계속 쓰는 장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현재 기준으로는 5,579불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 1년 노 프론트로만 구매해도 3,600불 정도로 비용이 내려가기 때문에 비용 절감할 수가 있고요. 뭐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OS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패밀리로 분석할 수는 없고 개별 타입별로 사이징에 맞는 타입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걸 고려해서 해도 둘 다 RI를 사는 게 유리하다라는 결론인 거고, 밑에 같은 경우는 온디맨드 사용량이 뭐 한 달 봤더니 둘중 날 중 한 50% 쓰더라, 꾸준히 쓰는 게 아니더라. 이 부분을 RI랑 비교해보면 RI는 1030불이 나가는데 실제 온디맨드로는 850불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RI를 사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걸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현재 뭐 11,000불 나가는 부분이 8,100불 정도 나가는 걸로 코스트를 바로 RI 적용만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매뉴얼리 분석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데이터, 비용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팟 인스턴스의 이야기인데요. 스팟 인스턴스는 뭐 비용적으로 매우 좋은 상품이긴 한데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언제 터미네이트 될지 언제 이게 없어질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AWS에서는 2분 전에 터미네이트 된다고 알람을 보내주긴 하는데 그 2분 사이에 어떤 조치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급한 것처럼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이미지 프로세싱, 렌더링 뭐 이런 식의, 사실 이미지 렌더링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 썸네일을 대량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중간에 중단돼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크게 안정성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컴퓨팅 파워만 많이 필요한 거지. 이런 특수한 케이스들을 많이 쓰고, 좀 잘 쓰시는 고객 같은 경우는 뭐 웹서버 같은 경우를 이중화해서 쓰고 있을 때 뭐 한두 대 내려가도 크게 무방한 경우 뭐 이런 경우 많이 쓰고 계시긴 한데요. 이런 것보다는 좀 모든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써야 되는 서비스에도 스팟 인스턴스를 썼으면 한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토 스팟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오토스펜서의 특성은 사실은 그 2분 전에 AWS에서 터미네이트 된다는 노티가 오기 전에 사실은 15분 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캐치를 하고 그 방법 자체는 AWS에서 뭐 스팟 마켓 쪽의 어떤 히스토리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측을 사전에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그 예측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인스턴스를 다시 디플로이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매뉴얼리 하기에는. 이 부분을 자동으로 해서 사실은 스팟 인스턴스가 내려가더라도 또 다른 스팟 인스턴스나 아니면 스팟 인스턴스의 가용량이 없을 때는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띄우더라도 서비스는 중단 없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교체하면서 뒤에서 자동화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자동화를 통한 SL 보장한다는 개념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팟 인스턴스들이 있는데 어떠한 스팟 인스턴스 하나 한 대가 이제 터미네이트 된다는 공지가 뭐 사전에 이제 저희 15분 전에 이제 감지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 인스턴스의 동일한 인스턴스 타입을 하나를 더 만듭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리고 나서 이게 뭐 터미네이트 되겠죠? 다시 저희가 처음에 구성한 4대의 인스턴스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기본 컨셉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세팅 한 번만 하면 그 오토스팟이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서비스 SLA를 보장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토스팟 같은 경우는 뭐 RIO 같은 약정 개념은 아니고요. 사용하시면 바로 그냥 비용 절감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온디맨드 인스턴스도 99.99%의 SLA를 보장한다고 AWS가 하는데 저희 오토스팟을 사용해서 스팟 인스턴스를 써도 사실은 안정성에 대한 SLA는 99.99 동일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동화된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RI보다도 좀 더 비용 절감을 하고자 할 때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오토스팟을 써서 스팟 인스턴스를 썼기 때문에 비용이 뭐 대폭 80-90%까지 되었죠. 세이브될 수 있는데 그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수수료로 이제 지불하시면 되기 때문에 절감 비용이 전혀 없다, 효과를 못 봤다라고 하면 전혀 비용 낼 게 없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바로 라이브 대모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희 지금 신하고 쓰고 있는데 잘 못 쓰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 저희는 이렇게 인스턴스가 많지는 않아서 인스턴스 비용 자체는 별로 효과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자면 실질적으로 그 트래픽 비용이나 S3 비용이나 이런 특히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 들어왔을 때 나트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약간 뭐 코딩이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 제공되고 있잖아요. 일단 특정한 프로덕트에 대해서 모니터링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린 가시성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좀 옵스나워 내에는 이제 빌링 어널리틱스라든지 뭐 리포팅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데일리로 어떠한 비용이 특별히 더 많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 말씀하셨는데 뭐 데이터 트랜스퍼와 관련된 특별한 비용들은 걔네들만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 그 니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로운 버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새로운 버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더 리포팅도 강화되고 데이터도 더 필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디테일하게 지금 제공하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지금 원하시는 것처럼 특정 뭐 이슈트나 뭐 몇 가지 상품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디테일한 사용량, 비용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기에는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라는 아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라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필요한 리포팅들을 네. 제시해주는 굉장히 동감하고요. 아, 네. 거기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그 오스나우 팀에서 그 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리소스들을 각 부서별로 뭐 서비스 그룹이겠던 어떤 특정 부서에는 어떤 정도로 얼마나 쓰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태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 태깅에 대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고 계신지 어떤 뭐 부서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이런 룰로 네이밍 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태깅 정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 정보는 굉장히 네. 높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정보이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고 계신지 일단 이 부분은 어떤 고객분들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비용 관점에서 어떤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코스트 센터라고 좀 표현하는데 코스트 센터별로 별도의 태그 키가 좀 부여돼야 되고 그 태그 키별로 부서별로 태그 밸류라고 하는데 코드를 좀 처음에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단계부터 그 태그를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서 붙여놓는 게 좋은 부분, 필요한 부분이고요. 필요하다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버넌스라는 또 서비스를 좀 출시했는데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태그 기반으로 매니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그가 안 붙어있는 장비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체적인 장비들을 좀 효과적으로 어떤 다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다 집어넣는 게 중요하고 뭐 당연히 빌링에 관련 태그 아니면은 그 장비의 롤에 관련된 태그 얘는 뭐 프로덕션에 관련된 그러니까 운영 중인 서버다 얘는 개발용 서버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관리 포인트에 맞춰서 태그는 다양한 여러 개 달 수 있기 때문에 태그 키를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될 목적에 맞춰서 여러 개를 정의하시는 게 먼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서는 비용 코스트 센터별로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셔서 태그를 잘 달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옵스나우에서는 서비스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태그를 잘 달아놓으시면 서비스 그룹에 자동으로 태그를 매핑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매뉴얼리 뭐 서비스 그룹에 장비를 이렇게 매칭할 필요 없이 그렇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데모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 잠깐만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저희 그 옵스나우의 코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서비스의 화면이고 일단 뭐 첫 번째 이야기인 뭐 가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 옵스나우에서는 어떤 비용을 얼마나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 클라우드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를 뭐 과거 뭐 36개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1년간의 트렌드를 전체 비용에서 볼 수 있지만 하단으로 보면 그런 비용들을 월별로 일간 비용에 대한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유용한 부분은 전체 비용만 보게 되면 갑자기 튀는 비용이나 어떤 비용의 트렌드를 보시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과거의 어떤 패턴과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의 비용이 지금 이상하게 발생하고 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장비들을 누가 비싼 장비를 생성해서 쓰고 있는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월별로 일간 비용으로 전부 보여드리는 어떤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정을 좀 많이 쓰는 고객들이 계세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럼 계정별로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트렌드와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고 AWS 프로덕트별로 상품별로는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EC2 비용이 높고 두 번째가 RDS예요. 나머지는 좀 저렴하고 거의 미진하게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상품별로 어떤 특성 어떤 상품의 비용이 튄다거나 한다면 이제
인프라 관리하시는, 비용 관리하시는 분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빌딩 어널리틱스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같은 경우는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떠한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 그러니까 빌링도 되게 디테일하게 정보가 옵니다. 뭘 얼마나 썼는지 그걸 시간 단위로 다 오는데 뭐 프로덕트별로 뭐 EC2나 RDS나 뭐 이런 프로덕트별로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그를 기반으로도 어떤 태그가 걸려있는 비용만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해보면 EC2 비용을 찾겠다라고 검색을 해보면 EC2의 비용이 뭐 계정별로나 아니면 서비스 그룹이라고 하는 서비스 단위로 비용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트렌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비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클라우드의 자원을 어떤 서비스 그룹이라는 고객분들이 알고 계시는 서비스 단위로 일단 만들어서 자원을 매핑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 비용 내에서 서비스별로 비용이 이제 배분될 수 있고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매뉴얼리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태그를 잘 활용하셔서 태그를 이미 어떤 서비스 단위나 코스트 센터별로 태그를 잘 붙여놨다라고 하면 간단한 설정만으로 서비스 그룹과 태그를 매칭시켜서 자동으로 서비스 그룹 비용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사이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EBS, EIP, ELB 같은 생성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을 뭐 객하게 찾아들여서 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뭐 EIP 같은 경우에 생성을 했는데 해당 EIP가 매핑된 EC2가 지금 런닝 중이지 않다거나 아니면 아예 어태치가 안 돼서 디태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찾아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뭐 계정을 많이 쓰는 고객 같은 경우 계정별로 콘솔에 들어가서 일일이 체크해 볼 필요 없이 여기서 일괄적으로 찾아드리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수시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라이사이징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운사이징의 대상, 오더라이제이즈 대전 대상, 오히려 뭐 사이즈가 부족해서 업사이즈에 대한 대상, 아이디어리어서 터미네이트에 대한 대상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검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더라이즈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분 체크 풀고 이렇게 보시면 당장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아이들 자원들도 많이 있고요. 좀 과한 스펙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의 대상이 6줄 나오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옆쪽에 이제 간단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CPU 사용량을 이제 기반으로 얘가 왜 다운사이징의 대상인지 뭐 사용량 기반으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가보면 기본적으로 뭐 너무 대상이 많다 보면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존재하고요. 검색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원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겠다. 나는 얘가 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러면 저희 리소스 웹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자원에 대한 속해 있는 VPC가 뭔지 같이 붙어 있는 뭐 EBS 볼륨은 뭔지 어떤 스킬트 그룹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등등 좀 이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수시로 검색을 해서 이러한 정보, 이러한 결과물 추천이 되는 결과에 대해서 진짜로 뭐 다운사이징을 할지 터미네이트 할지 이런 부분들의 의사결정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조정을 하시면 이러한 낭비되는 비용들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은 RI 추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스나무에서는 RI 추천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 시간별 비용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꾸준히 쓰는 장비가 뭔지를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데이터 분석 기간도 최장 90일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변동이 큰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90일 전에는 인프라를 뭐 많이 쓰셨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서비스를 몇 개 중단하셔가지고 최근에는 인프라 많이 줄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근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시는 게 좀 낫고요. 나는 뭐 안정적으로 쭉 우리 변동 없이 많이 써왔다라고 하면 좀 더 긴 데이터, 긴 분석 데이터 기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거고 이런 판단을 하셔서 적정한 데이터 기반을 정하시고요. RI 옵션 같은 경우에 다양한 그 RI 적용 옵션들을 선택을 하셔서 어떠한 옵션에 맞는 RI 검색할 건지 분석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해서 몇 대의 RI를 구매하라고 추천을 해왔는데요. 하나를 보게 되면 지금 M5 라지 10대를 사는 거에 대한 추천 결과입니다. 보면 현재 비용은 532불이 나가고 있는 RI로 532불이 나갈 거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760불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세이브 될지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함께 뭐 이런 그래프, 트렌드 그래프,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시뮬레이션을 좀 통해서 좀 결과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결 우리는 코스트가 많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전체 결제를 올 오프런트를 구매하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시고 10대 전부 다 구매하겠다 이러면 이런 식의 이제 비용이 어떻게 매월 발생할지에 대해서 트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방금 추가한 거는 오로프론트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봤을 때 한 번 딱 비용 내고 더 이상 매월 발생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나면 또 한 번 구매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년 후에는 온디맨드 대비 낮은 금액을 내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 데이터로부터 나오고요. 뭐 이런 식의 분석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화 인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좀 설명 데이터를 좀 같이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M5 타입 리눅스이기 때문에 M5 타입 전체에 대해서 지금 분석한 건데 최근 뭐 7일간의 시간별 데이터를 쭉 분석했더니 매 시간 이런 식의 사용량을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 들쭉날쭉하긴 한데 이쪽에 좀 비어있지만 최적의 RI 구매량은 비용 대비 봤을 때 NF40 그러니까 뭐 노멀라이즈 팩터에서 스몰이 1이니까 라지는 4고요. 가중치가 이 4 기준으로 보면은 라지 타입이 10대가 되는 거죠. 40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결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왜 내가 우리가 10대를 사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더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서 의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틸라이제이션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RI 계약 현황도 당연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AWS 컨트롤에도 잘 나오니까 좀 밑에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2 같은 경우에 사놓고 RI를 구매해놓고 내가 지금 RI가 얼마나 지금 적용받고 있는지를 보시고 싶어 할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재 RI를 C5 D타입에 대해서 정규화 16만큼 구매를 했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경우에 내가 지금 RI를 얼마나 적용받고 있는지를 트렌드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이 예에서는 지금 100% 거의 RI가 구매한 만큼 쓰고 계시는 케이스거든요. 밑에 잠깐 떨어졌는데 이러한 사용량이 떨어지는 데이터가 중간중간 나타난다면 RI 샀지만 내가 RI를 지금 16만큼 NF16만큼 샀지만 8만큼 쓰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면 이제 그게 뭔지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구매하신 거기 때문에 돈 내는 거기 때문에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타입들이 더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조정하시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오토스팟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스팟 같은 경우에 그 스팟 인스턴스를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그 엘라스틱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그
구성 정보의 세트가 있고요. 이 엘라스틱 그룹별로 스팟 인스턴스를 세팅을 해서 관리하시게 돼 있습니다. 일단 대시보드 화면인데 이 대시보드에서 보면은 현재 런닝 중인 스팟 인스턴스는 두 대고 기본적으로 RI였을 때는 뭐 118불이 나갈 텐데 현재는 33불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코스트가 세이브되고 있다. 이런 지표들 현재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스팟 인스턴스 유시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비용 관점에서 원래 온디맨드였다면 이 정도 비용이 나갈 텐데 스팟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현재 비용은 이 정도씩 나오고 있다. 뭐 이런 트렌드 뭐 이런 지표들이 대시보드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스틱 그룹에 직접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세 개의 엘라스틱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 엘라스틱 그룹에는 스팟 인스턴스가 현재 한 대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용량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보들이고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보게 되면은 뭐 어떤 AMI를 이용해서 이 인스턴스를 만들어줄지 아니면 스케줄로 뭘 연결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타입들이 스팟 인스턴스로 만들어지도록 허용되어 있는지 뭐 이런 기본 정보들하고 뭐 인스턴스가 어떻게 지금 생성됐다 사라지는지에 대한 트렌드가 보이는데 7일로 보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7일간 데이터를 보면 한 대가 꾸준히 만들어져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구성할 때의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뭐 제너럴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엘라스틱 그룹 명칭으로 관리할지는 명칭 이름 같은 것들을 세팅하고 캐파시티라고 하는 부분은 이 엘라스틱 그룹의 오토스팟 스팟 인스턴스를 최대 몇 대까지 생성할 수 있는 그 룰 같은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어떠한 특정한 시간대에만 그 인스턴스를 생성했다 없앤다라는 것까지 다 제공되고 있고요. 컴퓨트 부분은 어떠한 존에만 생성할지 또는 어떠한 타입들을 선택해서 스팟 인스턴스를 생성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나 런치할 때 뭐 구성 정보들 같은 것들도 다 구성을 어떤 걸 선택하면서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런 정보들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된 또 매니지를 통해 가지고 뒤에서 스팟 인스턴스를 생성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잠깐 보시면 다양한 뭐 구성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이슨이나 뭐 클라우드포메이션, 테라폼 같은 어떤 툴용 어떤 스크립트까지로도 딱 익스포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리지 않은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션이라고 하는 상품만 잠깐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션 같은 경우는 그 컨테이너에 좀 특화된 서비스인데요. 이 오션은 일단 뭐 쿠버네티스나 여기 보시면은 뭐 EKS나 ECS 같은 이러한 그 클러스터 컨테이너 클러스터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구성만 해놓으시게 되면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이 오션이 직접적으로 매니지하면서 뒷단에서 그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구성 인스턴스들을 스팟 인스턴스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기존의 온디맨드나 뭐 이런 일반 인스턴스 쓰시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거를 그 부분을 뒷단의 클러스터에 대한 풀을 스팟 인스턴스를 쓰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클러스터 기반의 어떤 인프라 구축할 수 있고 매니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좀 제품 보여드렸고요.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토스팟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주셨던 RI 부분
저는 오픈나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주로 뷰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RI랑 오토스팟을 오픈나우에서 구매 혹은 여기서 저기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뷰잉만 하는 건가요? RI와 같은 경우는 뷰잉이라기보다는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네. 적용은 어차피 네. 현재로서는 해야 되는 네. 거고요. 좀 저희가 이제 오토스팟이고 오토스팟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는 적용과 적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설정만 해놓으시면 이게 뒤에서 그 오토스팟을 오토스팟이라는 인스턴스를 저 설정 정보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매뉴얼리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때 뷰잉이라기보다는 이건 기능적인 거죠. 약간. 콘솔에서도 작업을 하고. 아니 콘솔 작업은 또 필요치 않습니다. 예. 일단 인스턴스 생성과 유지 관리단계까지는 지금 이 오토스팟을 통해서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팟 인스턴스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언제 터미네이트 될지를 좀 알기 어려운데 그거를 사전에 뒤에서 여기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뒤에서 미리 판단하고 여기 설정된 정보에 의해서 서비스가 다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교체해가면서 그 SLA를 보장한다는 게 사실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는 인스턴스에 대한 그 태깅 정보나 아니면 네. 그 기존의 콘솔에서 하는 작업들의 룰들하고 오스나우에서 설정할 룰하고 다를 거지 않습니까? 일단 태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그 사전 컨피그레이션 같은 게 있어서 뭐 지정한 어떤 웬만한 거는 미리 이제 지정한 대로 생성 단계에서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붙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사실 스팟 인스턴스를 쓰는 케이스에서는 좀 타입 자체가 완전 스팟 인스턴스 별개로 되거든요. 그 장비 자체가. 그래서 매니지할 때 좀 분리해서 매니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스팟 인스턴스가 언제 종료될지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 어떤 변동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랑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히스토리 정보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히스토리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사전 예측한다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이 현재 15분이라는 어떤 사전 예측 결과를 보이고 있고 사실 그걸 통해서 지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사실 SLA 이하로 떨어진 케이스는 현재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토스팟 자체 같은 경우는 스팟 인스트라는 사실 저희가 좀 글로벌 유명한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좀 서비스하고 있는 거고 엔진 부분과 이런 걸 도입해서 저희 오프스나우 인테그레이션 된 모습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검증하고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또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끝나고서라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WS에서 발표해주신 구본민 매니저나 저희 김종로 매니저 다 이쪽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거든요. 저희 2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그 뒤에 있는 저희 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맡은 보시고 저희 질문이 있으시면 앞쪽으로 와서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알겠습니다. 예, 예. 사진으로 빨간 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오늘 버전카드 틀렸고요. 뭐 하나 이런 게 없다면 뭐 문제 없겠죠. 뭐. 사실 저희가 보낸 거 어차피 이런 서비스를 갖고 있어서 고객이 많아질 수 있는 예측치를 정확히
Thank you.